떠들지 말고, 어? 빨리 차례씩 들어가. 김길려, 너 지금 몇 학년인데 이걸 못 풀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가겠어? 들어가. 자, 누구? 어, 꺼내 좀 나와봐. 풀 수 있지? 그래, 풀어봐. 선거운동을 하려면 우리 편이 될 만한 애들을 모아야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야? 똑똑한 애들이야?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나와줘서 고맙다. 근데 권민수가 안 보이네. 민순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영훈아. 알았어. 야, 우선 뭐 좀 먹자. 돈 신경 쓰지 말고 뭐든 시켜. 뭐든? 그러면 난 불굴버거 세트에 콜라 대박 큰 거. 어, 그럼 어, 난 치즈버거에 콜라 왕 큰 거에 포테이토 쌍꽃배기. 난 치킨버거에 콜라 왕 큰 거에 포테이토 쌍꽃배기에 아이스크림. 야. 아, 알았어. 먹으면서 들어. 니들 오늘부터 여기 영근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근이가 반장에 뽑힐 수 있도록 좀 도와달란 말이야. 대신 내가 니들한테 두 가지만 약속할게.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햄버거와 콜라 무료제고. 물론 메뉴는 니들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 누가 니들 괴롭히거나 무시하면 나한테 얘기해. 솔직히 니들 공부 좀 못하고 싸움 좀 못한다고 애들한테 무시 많이 당했잖아. 이제부터 내가 니들 방패막이 돼줄게. 어때? 진짜야? 그동안 니네 왕따 많이 당했잖아. 이제 갚아야지. 그래, 이제부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반장도 뽑고 학급 일도 우리 위주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무시했던 애를 또 혼내주고 말이야. 야, 우리도 이제 힘 좀 써야지, 안 그러냐?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클럽을 조직하는 거야. 클럽? 뭐? 바리 클럽? 그렇다니까. 그 견식이 별명이 악바리잖아. 걔네 별명을 땄대나봐. 아이씨, 그러니까 지들끼리 클럽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자는 거지. 암튼 견식인지 그 악바리인지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아. 클럽에 가입한 애들이 누구누구래? 정수랑 성준이랑 길룡이. 어디서 비실비실 되는 것들만 죄다 끌어먹네. 좋아.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따라와. 가자. 야, 요즘 우리 반 분위기 왜 이러냐? 우리 반 남자애들 전부 다 이상해지지 않았냐? 야, 견순이가 뭔가 하는 애가 전학 온 데부터 이상해졌잖아. 처음엔 터프한 줄 알았는데 좀 살벌해 보이더라. 걔 눈 봤냐? 되게 무서워. 민수야, 견시이가 좀 부졌는데?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한 거야? 야, 민수야, 그날 나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온 거야? 슬프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그래? 민수야, 너 우리 클럽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글쎄, 말은 고마운데 보다시피 난 활동적인 성격이 못 되잖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미안해. 나 먼저 들어갈게. 야, 민수야! 권민수라고 했지? 쟤 어떤 애야? 왜 있잖아, 맨날 조용조용 혼자 다니는 애. 뭐 착한 것 같긴 한데 말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좀 묘한 놈이야. 아 참, 그리고 민수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 전학? 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애 적은 이태진이라고. 이태진. 야, 같이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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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어.